오케이, 배준호 씨. 고쳤어? 네. 뭐 틀렸디? 웨이트를 해놓으면 어떡하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은 B의 5조. 네. 너 아닌데? 아, 예. 너 B의 5와 너 파닉스 하고 있어? 아니요. 자, 먼저 타다시 앞에 안녕히 들어가세요. 2가 붙어있는 녀석. 예. 귀여운 머리핀을 구입하다라는 표현은? To buy cute hair. 아, 그래요? 예? To buy. 아, 아니, 아니요. 오늘. Buy cute hairpin. Buy cute hairpins죠. 뭐야, 뭐야 이거? 됐습니까? 예. 자, 근데 to buy cute hairpins는 몇 가지 뜻을 할 수 있고? 네 가지. 뭐뭐? 귀여운 그냥 사는 것. 사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무엇? 무엇? 그다음? 사기 위한. 사기 아 그것부터 하락하기로 아닌데요. 사기 위하여. 사기 위하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그다음? 사기 위한. 사기 위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떤 사기 위한. 그다음? 사서. 사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오케이. 열심히 했네요. 똑똑합니다, 역시. 자, 그러면 읽고 뜻. Betty was happy to buy cute hairpin. Betty가 아니고 Betty겠지. Betty. Batty냐? Betty was happy to buy cute hairpins. 이 뜻은? Betty는 행복했다. 귀여운 귀여운 머리핀 헤어핀을 사서.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 밑줄 꺼놨네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Betty는 왜 행복했니? 오케이. Betty가 왜 행복했었니? 영어 표현? Why was Betty happy? Why was Betty happy? 그러니까 because she bought some happy. To buy cute happiness.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고 뜻. Mom gave 맞죠? Gave. 끝에 e가 있으면 a가 아. a 소리 나지 않는 거겠냐? Mom gave me some money to buy cute hairpins. Mom gave me some money to buy cute hairpins. 뜻은 엄마가 주었다 나에게 그 귀여운 헤어핀을 사기 위한 작은 돈을. 약간의 돈을. 엄마가 헤어핀 구입할 돈을 좀 주셨어요. 그러면 to buy cute hairpins 밑줄 꺼놨으니까 저대로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무슨 돈을 엄마가 주었니? 어떤 돈을 엄마가 너에게 주셨니? 무슨 돈을 너에게 주셨니?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money? 그렇지. 무슨 색깔? What color? 무슨 돈? What money? 그래서 what money? Did mom give me? You? Okay. What money did mom give you? Mom gave me some money to buy some cute hairpins. 그래서 얘는 어떤 시가 됐다.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다음 거 읽고 뜻. Betty wanted to buy cute hairpins. Betty wanted to buy cute hairpins. 뜻은 Betty는 원했다. 귀여운 헤어핀을 사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to buy cute 이번에 똑같이 생긴 거 계속 하고 있는데 질문이 계속 달라지죠. 왜? 네. 뜻이 다르기 때문에. 네. To buy cute hairpin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Betty가 원하니? 원했니? 오케이. 영어 표현. What did Betty want? What did Betty w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고 뜻. She went to a flea market to buy cute hairpins. She went to a flea market to buy cute hairpins. 여기도 to가 있고 여기도 to가 있는데 똑같은 to죠? 아니요.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단 뜻은? 그녀는 갔다. 벼룩시장으로 귀여운 헤어핀을 사기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to buy cute hairpins 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다. 왜 그녀가 갔니 벼룩시장으로. 그녀는 벼룩시장에 왜 갔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she go to a flea market? Why did she go to a flea market? 그럼 이번에는 to a flea market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래서 우리말 질문 where did she go
to buy cute hairpin. Where did she go? 어디 갔어? To buy cute hairpin 사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앞잽이시고요. 얘는 하다시 앞에 투로 생긴 건 똑같지만 하는 일은 전혀 다르다 했습니다. 에? 뒤에 앞잽이시 투 뒤에는 어떤 것이 나오고요. 투를 붙여서 해석하면 어떤 것에게로 라 뜻으로 웨어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줍니다. 헤이. 오, 아주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뭐뭐 해서 행복했어. 왜 행복했는데? 뭐뭐 해서인 경우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한은 어떤 시가 되어서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money to buy 하면 구입할 돈, 구입하기 위한 돈.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또 무엇,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뭐뭐 하는 것인 경우.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왜 갔는데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인 경우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뜻은 여럿입니다. everyday, 매일, everybody, 모든 사람, everyone, 모든 사람, everything, 모든 것. 뜻은 여럿이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매우 cheap하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그걸 all things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면 all things in a free market, in a market. In the market, all things are very cheap. 그렇죠. 여기는 왜 are가 와야 되냐? 여기에 in the market은 어떤 시니까 아무 힘이 없고요. 오케이. 여기에서는 시장이 싸단 말이야. 모든 것들이 싸단 말이야. 모든 것. 그러면 all things in the market 이 덩어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 They. They니까 they are very cheap 해야지 말이 된다. 네. 근데 똑같은 표현을 everything을 쓰면 어떻게 된다? It. 오케이. 문장으로 읽으세요. Everything in the market is very cheap. 그래서 이번엔 everything in the market은 시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란 뜻인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다? It is very cheap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every를 사용해서 나의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친절하다라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Every friend. Okay, every day야, every days야. Every days요. 아, 그래요? Every day인 것 같은데요? 응? Every book이야, every books야, every money야? Every book이야, every books야, every money야? Money요. 아, every money야? 뭐가? Every 뒤에 올 수 있는 게 아니, book이요, book. 그러면 book의 특징은 셀 수? It's 있어요. 아, 있지. 없어? book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셀 수 있고, 하나야, 여럿이야? 한 개. Every day야, every days야? Every day요. 그러면 모든 친구, 모든 친구들이란 표현을 every를 쓰면 every friends야, every friend야. Every friend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나의 반에 있는 my class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친절합니다라는 표현을 every를 쓰면 every friend. My in 써야지 어떤 시 될 거 아닙니까? In my class. Every friend in my class is kind.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로 생각한다. He is very kind, she is very kind. 근데 똑같은 표현으로 all을 쓰면 어떻게 된다? 가볼까요? All friends in my class are all kind. Okay. All friends in my class의 뜻은 나의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고 얘는 어떤 시니까 힘 없고요. 네. 오케이. 반이 친절한 거야? 친구들이 친절한 거야? 친구들이 친절. 주인공은 여기서부터 이 덩어리 어떤 시가 뒤에 있는 이 덩어리의 주인공은 얘고요. 그래서 이 덩어리는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kind 해야 된다. Friends가 친구하다, 친절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friend가 친절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발음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녀석 해보겠습니다. 읽고 뜻 I like live music. 그렇지. I like live music. 뜻은 나는 좋아한다.
라이브 음악을. 라이브 음악은 녹음된 걸 튼 게 아니고 직접 무대 위에서 바로 연주하는 음악을 우리가 뭐 생방송 이런 거 TV 화면 보다 보면 오른쪽 위나 왼쪽 위에 LIVE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 지금. 요즘 현금 안 가지고 다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만 좀 타드세요. 진짜 돈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만 타드세요. 예, 돈을 안 가지고 다녀서 드릴 수가 없어요. 전번에 산 것도 지금 말이 남아 있습니다. 전번에 오지도 않은데. 자, 잠깐만요. 자, 지금 수업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하나만 좀 타주세요. 예. 선생님. 예. 계좌로 되는데 하나만 좀 타주세요. 잠깐만 주세요. 잠깐만. 선생님, 한복이 여러 개. 얼마인데요? 12,000원입니다. 아, 너무 비싸서 안 되겠어요. 10개짜리입니다, 선생님. 아, 저희 지금 전번에 산 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10,000원에 드릴게요. 10,000원 주세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거 한 번만 타주세요. 지금 수업. 선생님, 이거 한 번만 타주세요. 이제 절대 안 오겠습니다. 그만. 예? 이거 한 번만 타주세요. 선생님, 네. 아니, 수업하고 있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녀석의 꽃뜻. I live in 구미. I live in 구미. 뜻은? 나는 산다 구미에. 오케이, 그래서 LIVE로 스펠링은 똑같지만 live 하면 생방송 위란 뜻이고요. live 하면 살다입니다. 아까 전에 말하다가 끊겼는데 화면 TV 화면 위에 LIVE라고 써있으면 이건 생방송 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얘는 live라고 읽으면 안되고 live 방송이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다음 녀석 읽고 뜻. There are many lives in a ocean. 오케이, there are many lives. Lives in the ocean. In the ocean. In the ocean. There are many lives. There are many lives. In the ocean. In the ocean. 내 뜻은 많은 생명체들이 있다. 바다에. 바다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있다. 자, 이거는 왜 lives가 돼야 되냐? 읽어보세요. Life의 뜻은 생명체 또는 생명이란 뜻입니다. 예.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셀 수 없어요? 생명체 하나, 생명체 둘, 생명체 둘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얘기 못 하나 봐? 할 수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울프. 늑대도 모르냐, 늑대? 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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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들. 울브. 울브즈. 울브. 자, 후로 끝나는 이름씨. 이름씨. 이름씨 중에 후 소리로 끝나면 푸스 하면 이 발음이 힘들어. 울프스. 이러면 바람을 훅 내뿜었다가 또 내뿜어야 돼. 하면 숨차. 그래서 푸 소리하고 내는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은 얘 뭐야 아랫니가 윗 입술을 스치면서 내는 소리지. 근데 얘 아랫니가 아니 윗니가 아랫 입술을 스치면서 내는 소리지. 브브브 얘하고 얘하고 푸 하고 브 하고 소리 내는 방법은 똑같단 말이야. 근데 소리가 달라. 근데 얘는 뒤에 S 소리 내기가 편해. 왜냐면 우 부즈 하면 되기 때문에 부즈가 편해. 푸스가 편해. 푸스. 푸스 해봐. 아이 부즈요. 부즈. 푸스 해보라니까. 부즈요. 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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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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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더 편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푸 소리를 부 소리로 바꿔줘야 돼. 예. 마찬가지 라이프도 똑같아. 푸 소리 뒤에 생명체들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라이프스 하려니까 힘들어. 해봐. 라이프스 해봐. 라이프스. 오케이. 그래서 뭐가 더 편하다? 라이브. 라이브즈가 더 편해서. 라이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음 녀석 계속해서 읽고 좀 말해볼까요? God saved their life. God saved their lives. God saved their lives. 얘 뜻은? 신이 구해 주었다. 그들의
생명들을 그들의 생명을 구해줬다. 신이 그들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God saved their lives가 아니고 their lives. Their lives.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 읽고트 Their. Their? 아, where do you live? 아, where do you live구나. Live. Live. 얘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Where do you 어쩌고 저쩌고 이거. 너 어디 사냐고 묻는 거 아니야? 예. 그럼 얘 뜻은 살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럼 살다일 때 얘는 어떤 소리 내야 돼? Live. 그래서 얘는 어떻게 소리 내서 읽는다? There야 얘가?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가 아니라고 이번에. Where do you live? Live.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아, where do you live야? 아니요. where do you live야? 그럼 아니요. I live in room이야? 아니요. 얘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얘는? Where do you live? Hey. 자, 그래서 읽어보세요. I like live music. I lived in Gumi. 읽어보세요. There are many lives 맞나요? 몰라요. Lives in the ocean. Hey, 그 다음에 계속해서? God say their lived. 아, lived구나. 생명을 구해줬는데, 살다를 구해줬는가? 살다를 구해줬는가? Lives. Live. Lives. Lives. God saved their lives야. God saved their lives야. God say their lives. 그럼? Where do you live? 지금 하고 있는 제목이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 똑같은 스펠링인데 예 힘드네요 좀 많이. 아,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ng 남았고 묻고 답하게 남았네. 자 여기서부터는 네가 와서 얘기해 다음 시간에. 네. 선생님 ing의 두 가지 의미 구분하기부터 할 차례라고. 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